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프레스티지 저약연구소의 반종미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소장님 테마주를 가져오셨습니다. 이슈로 테마주를 꼽으신 이유가 뭐 있으실까요? 8월이 계속 좀 테마 이슈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초전도체가 나오기 시작하고 기존에 또 2차전지 양극재 이슈가 좀 불거졌기도 했지만 추가적으로 초전도체가 좀 없어지려고 하다 보니까 맥신이 나왔고요. 맥신이 또 없어지려고 하니까 후쿠시마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또 나온 것이 양자 컴퓨팅에 관련된 이슈가 또 나와줬던 상황이고, 최근에 또 보이지 않는 또 CCTV 관련된 이슈까지 같이 좀 나와주면서 증시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보니까 이때는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좀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각 테마주들이 어떠한 이유로 올랐는지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할까요? 네,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네.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네. 사실상 이 초전도체 관련된 이슈가 좀 많이 나왔는데 그 대부분의 이제 기업들 중에는 신성 델타테크, 서남 그리고 파워로직스 등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7월 28일이죠. 7월 28일 때 그 킨텀 에너지 연구소 대표 연구팀이 그 상온 초전도체를 좀 구현을 했다라는 이슈 때문에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했던 이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초전도체 전기저항, 사실상 초전도체라는 게 전기저항의 제로인 그 꿈의 물질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게 만약에 상용화된다 하면은 대한민국에 굉장히 엄청난 그 센세이션을 일으킬 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좀 엄청난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 때문에 굉장히 좀 크게 부각을 받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만약에 된다 하면은 노벨 물리학상은 당연한 거다. 뭐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투심이 많이 그쪽으로 쏠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다가 지난 8일이죠. 지난 8일에 미국에서 LK99에 대해서 초전도체가 아니라는 이슈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세게 조정을 받았고 크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3일 뒤에는 또 LK99 검증위가 2주 내에 샘플 제작을 좀 완료를 하겠다라는 이슈 때문에 공개를 하겠다라는 이슈 때문에 재차 또 상승을 했고요. 그러면서 14일 때는 또 이제 그 보나 사피엔스 대표가 그 SNS 계정을 통해서 LK99에 대해 상호 전도체가 맞다 축하한다 라는 이슈 때문에 또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고 17일에는 또 네이처에서는 LK99가 아니다 라는 이슈 때문에 또 다시 하락을 했고요. 그러면서 아 이제는 좀 끝나지 않겠나라고 했다가 18일 때 또 LK99 검증위원회가 현재까지 초전도성을 나타낸 측정 결과가 없다라고 말은 했지만은 21일 때는 또 이제 조정을 보이면서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결국 23일에 대해서도 지금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게 또 이제 비공개 간담회를 좀 계획을 했다라는 이슈 때문에 또 다시 재차 상승하다가 어제는 또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그 개인 투자가 분들이 지금 이 신성 델타테크나 서남 관련된 종목들을 7월 말부터 지금 그 주가 차트를 보자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저도 지금 굉장히 좀 깜짝 놀래다 보니까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 좀 유지가 되는 것이 좀 멀미가 날 지경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은 이제 8월 말에 이러한 내용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뭐 추가 상승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판단의 여부에는 이제는 좀 하늘에 맡겨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뭐 테마주여서 그렇기도 하고 주가가 문제이긴 하지만은 과학계가 맞다 아니다가 계속해서 좀 번갈아 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사실상 그거에 반응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 또 테마주의 성격을 그대로 또 따라가고 있기도 하고 요거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맥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맥신 관련된 종목들 대표적인 종목들은 나인테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경동 인베스트가 있었고 코닉 오토메이션 등이 있지만은 그 외에도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맥신과 관련된 게 많았나라고 좀 볼 수 있었는데 사실상 그 지난 때는 그 그래핀 관련된 이슈들이 있었던 기업들도 한 번씩은 좀 부각을 받았던 것 같다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관련된 종목들 역시 3거래일 연속 세게 상승을 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도 일정을 좀 확인을 해보기 전에 맥신이라는 것이 그 높은 전기 전도도와 우수한 전자파 차폐 능력을 좀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지만 저는 사실상 그 과학계에 있지 않다 보니까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만큼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 지난 17일 때 이러한 분석 기술을 개발을 해서 맥신의 대량 생산이 좀 가능해졌다는 이슈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크게 상승을 했고 3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21일 정도였죠. 21일 때 갑자기 이제 그 상승한 뒤 상승을 21일까지 했지만은 22일부터 급락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지금 또 전 거래일은 또 상승폭을 좀 보여주다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도대체는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 상황 때는 나이테크는 16일 종가 기준에 3,315원에서 21일 6,250원까지 좀 상승을 했고 그 반면에 이제 초전도체인 신성 데이터테크 역시 굉장히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전문가들 역시 그 맥신의 상온 총전도체와 달리 실체는 있지만은 상용화되라면은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초전도체나 지금 맥신이나 테마로서 계속 좀 부각을 받는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 지금 8월 말까지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아무리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무리하게 좀 진입을 하거나 그러시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이슈가 나오면서 동시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주들도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좀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이슈가 나온 것이 지난 22일입니다. 그래서 22일에 일본 정부가 오늘이죠.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 예정을 좀 발표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원래는 사실상은 다음 달 초중순쯤으로 좀 전망이 됐었습니다만 일정이 좀 빨리 당겨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왜 당겨졌냐라고 확인을 해보니까 다음 달 초에 후쿠시마 현 앞바다에서 저인망 어업에 대한 시작을 좀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오염수를 좀 빠르게 방출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슈가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오늘 1시로 좀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관련된 종목들이 또 일제히 좀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또 22일부터 인산가, 그러니까 소금 관련된 종목들이 상한가를 가기 시작을 했고 보라티알도 급상승을 하게 했고 또한 이제 뭐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대상홀딩스 역시 상승을 하다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뭐 대상홀딩스의 경우에는 신안에 있는 천인염에 대해서 그거에 좀 어느 정도의 그 특허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이슈가 확실하게 그 실체로 반영되기까지는 좀 정확한 부분들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이슈는 이슈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푸드나무나 CJ푸드도 CJ씨푸드 역시 상승이 나와주는 흐름들을 봤을 때는 오늘 장 초반에도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1시 때 오염수가 만약에 방출이 된다 하면은 그때는 일시적으로 좀 크게 상승을 했다가 갑자기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이게 이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이걸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이거를 지금 진입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견도 듣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사실 테마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의 분들이 신규 매수는 자제하라라는 아주 교과서적인 답변을 주시거든요. 소장님도 같으실까요? 교과서적인 게 맞아요. 맞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상승 흐름들을 보여준다 하는데 이게 이렇게 급상승하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왜 이 약간 이제 막 올라가는 걸 보면은 그 손을 가만히 두지 못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거 이제 들어가서 내가 조금 5%라도 먹고 나오겠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5% 만약에 그 장중에 확인을 하실 수 있다면 좋은데 5% 그게 굉장히 그 호가창이 많이 움직입니다.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쉽지 않죠. 네. 건강상에 그렇게 좋지 못하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사실상 투자적인 목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이러한 이벤트에 대해서 따라가게 되면은 굉장히 나중에도 똑같은 그러한 매매를 겪게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먼저 결국은 이제 전략을 좀 길게 가져가는 게 필요한데 지금 이러한 이슈들을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만약에 뭐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그 테마가 살아 있다면 당연히 들어가 볼만 하겠죠. 근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차라리 이러면은 기존에 이제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이 상승을 한다면은 그때는 뭐 수익으로 그 차익 실현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네. 그 전략이 제일 최고의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러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전도체가 상승을 하면은 2차 전지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이 떨어지고, 근데 초전도체가 조정을 받으면은 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타이밍을 노려서 차라리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2차 전지와 초전도체는 역반향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맥신은 사실상 이게 2차 전지와 영향이 지금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맥신보다는 초전도체 이슈에 따라 2차 전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바로잡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 관련된 이슈는 만약에 오늘 장 초반에 크게 상승을 했다면 당연히 차익 실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1시에 방류가 나온다 하더라도 매스컴에서 굉장히 좀 많이 그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좀 크게 조정을 받았을 때 또 2차 방류에 대한 이슈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기점을 좀 미리 좀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죄송합니다. 오늘 이슈가 너무 많아가지고 목이 메는데요. 네. 결국은 지금은 여러 가지 테마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지만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자가 첫 번째 포인트고, 이 외에도 지금 양자 컴퓨터 소자 후보 물질이 확인이 됐다는 또 소식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복잡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로나 우리넷들이 지금 좀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기존에 만약에 보유하셨던 분들은 당연히 또 차익 실현을 하셔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외에 지금 최근에 그 뭐 신림동에 좀 안 좋은 사건도 많이 나고 있고 지금 좀 약간 뒤숭숭한 사건들이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CCTV 관련된 종목들이 또 상승을 하면서 코코미라는 기업들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도 그 산업성을 봤을 때는 그리고 오래까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보유했다가 이러한 테마와 얽혀서 상승을 했을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차익 실현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테마는 결국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중요하고요. 수치가 얼마만큼 나오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나오지 않으면 변동성은 매우 클 수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결국은 신규 접근은 자제하자. 그리고 테마 장세가 계속 이러한 테마가 계속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지금 증시의 흐름들을 봤을 때는 8월 말까지는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9월 넘어가서도 이러한 흐름들이 지속된다 하면은 9월에는 또 명절이 껴있기 때문에 굉장히 투심이 많이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오히려 이럴 때는 현금 확보를 좀 어느 정도는 계속 해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마 업종이 사실은 연속성이 없다라는 의미에서 봤을 때는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에 가깝고, 그리고 만약에 투기에 가까운 매매를 하게 된다면은 반종민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습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다면은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우리 시청자분들 꼭 체크하시고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장세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섹터 있으신가요? 사실 2차 전지는 좀 계속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히려 저는 계속 한 달 전부터는 반도체를 주목을 좀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주가가 떨어져도 반도체는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포인트를 갖고 있었는데, 오늘 새벽이었죠? 오늘 밤중 사이에 엔비디아가 그 2분기 그 매출이 135억 달러 뭐 나왔다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그 컨센이 70억 달러에서 110억 달러 정도는 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좀 크게 나오면서 앞으로 3분기도 굉장히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 이전에 그 한미 반도체 등의 그 엔비디아 관련된 종목들이 한 2거래일 전에 한번 좀 크게 떨어졌었거든요. 그게 최근에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은 그 다음 기대감이 없다 보니까 차익 실현을 좀 대거 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오히려 지금 엔비디아와 관련된 반도체 기업들을 좀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매출이 이렇게 잘 나온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기는 하지만 AI에 대한 수요가 이제 급증을 하면서 공급량이 따라가지 못한다. 이 이슈도 맞기는 한데, 사우디 쪽에서나 그 아랍에미레이트 쪽에서도 이 그 H100 있지 않습니까? 네. 이 H100에 대해서 기존에 한 3,000개의 물량을 좀 사들인 것도 있었고, 또 아랍에미레이트 쪽에서도 그 구매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이제 중국이 이러한 제재를 하기 전에 벌써 이제 좀 어느 정도 AI 반도체 쪽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수요를 좀 어느 정도 가져갔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다 같이 좀 복합적으로 연계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HVAC이 그렇게 저는 그 비싼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건당 이제 한 4만 달러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내년에 올해는 한 50만 대 정도 예측을 했는데 내년에 한 150만 대 정도로 확대할 계획을 했을 때는 굉장히 좀 수요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재무적이나 실적적인 부분들이 계속 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공급량이 지금 공급을 잘 못하다 보니까 지금은 SK 하이닉스 쪽뿐만이 아니라 삼성 쪽에서도 같이 좀 이런 부분들을 좀 공급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든 SK 하이닉스든 모두 같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을 통해서도 좀 많이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보니까 반도체는 오히려 오늘 만약에 이러한 이슈 때문에도 일시적으로 희한하게 조정을 받으면 안 되지만 조정을 받는다 하면은 다시 좀 재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흐름들은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엔비디아에 따른 이슈도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오늘 또 이슈가 또 큰 것이 네이버 하이퍼클러바 X가 있습니다. 사실상 여기에서 이제 AI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할 수 있는지 또한 이제 전망이 있는지는 살펴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일시적으로 좀 약간 아쉬워서 또 주가가 또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럴 가능성도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오늘의 그 코멘트를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네이버의 경우에는 이 하이퍼클러버 X를 다시 보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떨어졌을 때 또 어느 정도 지지 구간을 만들어졌을 때는 그때는 좀 잡아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계속 이제 뉴스와 언론 그리고 이래를 계속 좀 체크를 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당일 만약에 상승을 해서 일시적으로 상승을 했던 섹터의 경우에는 무리하게 따라가지 마시고요. 일시적으로 또 조정이 나왔을 때 흐름들을 또 체크를 했을 때 다시 또 매수를 하면은 다시 또 재차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트레이딩을 하시면 좋은데 결국은 지금은 단기 전략, 단기 매매에 대한 전략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 여기에 더불어서 네이버가 이제 드디어 하이퍼클러버 X를 공개를 하고 반조미 소장님께서는 테마주보다는 이제 그쪽으로 조금 실체가 있는 쪽 그리고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쪽을 보면서 특히나 오늘 시장에서 관련된 뉴스를 잘 체크해보자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의 반조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